지난해 얼룩말 한 마리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활보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번엔 타조가 경기도 성남 도심을 뛰어다니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시간 동안 도로를 헤집고 다녔죠.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성남시 상대운동의 한 도로입니다. 달리는 차들 사이로 갑자기 웬 타조 한 마리가 뛰어나옵니다. 어머!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도로를 헤집고 다니는 타조. 달리던 트럭과 작은 충돌도 발생합니다. 어머, 어떡해! 받았다. 뛴다.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인근 생태체험장에서 탈출해 거리 곳곳을 뛰어다닌 타조는 1시간 만에 인근 공장 앞에서 포획됐습니다. 많은 차가 달리는 도로에서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부상자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찰과상을 입은 타조는 원래 있던 생태체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타돌이라는 이름의 4살 된 수컷 타조는 지난달 함께 지낸 암컷 타조가 죽은 뒤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부터 얘가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혼자 있고 우리가 어쨌든 전문가고 지난해 3월엔 동물원을 탈출한 얼룩말 한 마리가 서울 도심 한복판을 2시간 동안 활보하다 생포된 소동도 있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